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런 부분인데, 얘는 위로 자유롭고, 여기는 아래로 자유롭고.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세요. 만약에 이해가 되시면. 아까 이렇게 다들 많이 쓰셨는데, 크기는 비슷하지만 좀 가늘게 해서 구분을 해준 거거든요. 아까 제가 세로액은 좀 설명했다고 했잖아요. 이것도 뭐 지금 미리 연습하셔서 나쁠 건 없으니까. 자, 일단은 남산이에. 이거는 염두를 어디를 해야 되냐면,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점점 오른쪽으로 가거든요. 우리 쓰던 습관이 있어서. 그렇다고 양쪽 줄을 딱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. 원래는 이 줄을 안 그어 놓으면 이걸 약간 우리가 쓰던 방법대로 산 바로 밑에 여기에 이응 써서 이제 오른쪽으로 바로 갔을 거예요. 근데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약간 왼쪽으로 밀어야지 이렇게 딱 중앙이 맞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? 여기가 이제 이만큼이 여기가 비죠.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끼워 넣는 거예요. 여기 비는 건 상관이 없어요. 어차피 세로 글씨는 위에가 좀더 탄탄하고, 써보면 알아요. 보세요. 그냥 이렇게 썼거든요. 이게 포인트가 있는데, 물론 하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. 해보셔도 되지만, 윗부분은 좀 단단하고요. 아랫부분은 좀 이렇게 약간 힘을 뺐어요. 이건 좀 다르죠. 우리 가로로 쓰는 것보다. 이렇게 내려오면서 힘을 빼고, 내려오면서 힘을 빼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이거를 길게 봤을 때는 되게 위에 탄탄한 밑에 이게 슥슥 다 흘러내린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일단 기본만 알려드렸으니까 참고만 하세요. 연습하시고. 안쓴 구도가 있죠? 작은 글씨 위에다가. 이거는 좀 글이 강한 느낌?
이거 지금 활자 한 번도 안 떼고 쓴거 보이시죠? 근데 일부러 이러려고 한건 아니고 이렇게 된 건데 아이패드 쓰면 뒤로 가기 한 번만 누르면 이거 하나가 다 지워져요. 약간 불편한 부분이에요. 이거는 왜안 쓰던 획을 쓰냐면 너무 획들이 재미없는 획들이 많잖아요. 치읓이나 히읗이나 뭐 지읒, 뭐 비읍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거의 없고 여기 받침은 리을 이거 하나밖에 없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살짝 재밌는 거 하나 넣어준 거예요. 이것도 그냥 따라는 해보세요. 우리가 원래 앙쓸 때랑 좀 다르잖아요, 그죠? 이렇게 한 번에 왔어요.
예쁘죠? 이렇게 하니까 제로. 기나요, 어머니는.